노지아와 보미링을 주호소로 내원한 6세 남자 환자입니다. 보호자의 요청으로 포덜 워크업 시행 결과 룰아웃 글라이오마라는 진단하에 수술을 위해 저희 신경외과로 트랜스퍼되었습니다. 말해요, 사랑했다고 함께했던 지난 날 왜? 나하고도 어디 같이 좀 가주시면 안 돼요? 아우 아파요 선생님, 잡아당기지 마세요. 그러니까 머리피라고 할 때 왜 안 피는데? 어? 머리피라고 할 때 빨랑빨랑 폈으면 이런 고통이 없잖아. 선생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커요. 김간. 네? 김간 나 좋아해? 네? 나 남자로 좋아하냐고. 아니 그거는 아니지만. 그럼 내비둬. 긴가만 아니면 되지. 난 상관없어. 긴가, 얼굴 좀 치워봐. 나 이거 미리 맞춰봐야 한단 말이야. 내게 왔던 날처럼 아저씨. 수진씨, 지금 출근해요? 네. 왜요? 뭐가요? 무슨 일 있어요? 왜 오늘따라 얼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지? 아니에요. 저 어제는 아저씨를 못 봐서요. 전화도 없고. 그래서 혹시 무슨 일 있나 걱정돼서요. 그랬지. 그랬네. 무슨 일 있었어요? 어제? 그러니까 어제 좀 피곤해서 잤어요 일찍. 그래서 수진 씨한테 전화를 못했네. 미안합니다. 아 왜요? 아, 미안해요. 어제 전화 못해서 수진 씨 화났어요? 아이 그런 거예요. 화내지 마요 수진 씨. 수진 씨. 아니에요 화난 거. 저 그럼 이만 출근할게요. 언제 와요? 일찍 올 거죠? 기다리고 있을게요. 일찍 와요.
이거 더 먹어. 더 먹어. 응? 이모, 이걸 어떻게 다 먹어요? 아유, 빨리 먹어. 오늘 이거 다 먹어줘야 한단 말이야. 저 더 이상은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. 그럼 이거 버리지? 이 아까워? 아, 그러니까 적당히 하셔야지. 이렇게 많이 하시면 어떡해요? 나는 식구들이 다 먹을 줄 알고 했지. 우리 집 식구 중에 도토리묵 좋아하는 사람은 어딨어요? 이렇게 디딤때 해놓으시고 저더러 처치하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? 뭐냐? 어, 아버님. 뭐냐고 둘이서? 저기 어제 도토리묵이 좀 남았어요. 그거 좀 처치하느라고요. 제가 고생이 많습니다, 사돈어른. 너 손 큰 거 누가 말리냐? 도토리 가루 한 마리나 사다 달라간 때부터 내 알아봤다. 아버님 어디 가시게요? 응. 참 근데. 예 아버님. 어제 온 그 처자 정말 진풍경고 잘 되긴 잘 되는 거냐? 어, 그럼요 아버님. 아이고 잘 되다 마다요. 그러니까 제가 불렀죠. 내가 처음 봤는데 그 처자가 단아하고 다소곳하니 참해 보이더라. 어머나, 그렇지 아버님. 아이고 우리 아버님 정말 사람 보시는 안목이 있으세요. 아유, 근데 그이는 그냥 이러쿵저러쿵 토를 달지 뭐예요 아버님. 걔는 여자 볼 줄 모른다. 진풍이 보고 잘해보라고 해라. 네 아버님. 아유 진풍 이번엔 아주 잘할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. 그래. 애미야. 네 아버님. 너 입가에 간장 좀 닦아라. 아버님 알았어요. 아유 이 사이에 상추도 끼었다. 네? 나 저녁에 좀 늦는다. 네 아버님 다녀오세요. 어나. 어, 얘 너 어디가? 저거 먹으라니까. 아, 이모 저 더 이상은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. 어머 얘 좀 안 올라가. 아, 안 올라가. 빨리 와. 이모. 왜? 정말 이모, 어제 그 가정선생님인가 뭔가 하는 그 여자랑 진풍이 오빠랑 결혼시킬 거예요? 봐서. 하지만 99%는 시킬 생각이야. 그래요. 진풍 오빠는 뭐래요? 아니 뭐라긴 뭐라고 해. 여태 장가도 못 갔으면 이제 지 엄마가 시킨 대로 해야지. 진풍이 오빠 사귀는 여자 있는 것 같은데. 뭐야? 진짜야? 아우 이모 더럽게. 아 지금 진짜야? 말해봐. 누구야? 아유 누구냐고 말해봐. 아우 이모 응? 왜 이렇게 사람을 잡아당기고 아유, 그러세요. 아니 누구냐고 그래. 회의 중인가 보죠. 전화를 안 받네요. 아니 아까 아침에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별일 없는가 전화했어요. 메시지 확인하는 대로 전화 한번 줘요. 그럼 끊어요. 뭐야? 아우 그 비청이 이모가. 아니야 저 우리 진풍이하고 이 앞집 그 말이 고모하고 사귄단 말이야? 아니 뭐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.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별히 친밀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. 요새 진풍이 오빠 약국 늦게 닫든지 아니면 아예 일찍 닫아버리고 어디로 사라지잖아요. 그게 다 이 그렇고 그런 연장선상이 있지 않나 뭐 그런 거죠 뭐.